JMS 교주 정명석의 1심 5차 공판을 앞둔 가운데 재판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재판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교육선교회가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CTS 인기 프로그램 주님을 닮은 길 주담길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주성민 목사와 세계로 금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예능으로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성령 콘퍼런스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신길교회 다음 세대 섬김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사이비 교주 정명석의 1심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재판 동향을 이현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09년 법원은 교주 정명석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의 가스라이팅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데다 조직적 성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명석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재판 결과를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은 출소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만기 출소 이후 4년 만인 2022년 성폭행 혐의로 또다시 고소당했습니다. 14년 만에 또다시 열린 재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두고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기소된 정명석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성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한편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정명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이를 의식하듯 법조계 동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검찰청에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집행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부 로펌에서는 17일과 20일에 걸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전임 사임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변호인단들은 언론의 사임 뜻을 밝힌 후에도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사임을 했는데 사임하는 날 변론 요지서를 4개를 냈어요. 자기들이 정의로운 길을 위해서 사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한편으로는 변호인들이 전부 집단 사퇴를 해서 재판을 공전시키려는 작전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1심 구속 만기일인 4월 27일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명석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간다면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여러 변수가 생길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은 절대 피해자들의 편이 아니었다.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지난 16일 JMS 탈퇴자 커뮤니티에 올린 글 중 일부입니다. 조 PD는 이어 2009년 정명석이 10년형 받은 사건은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이후 14년이 흐른 지금 교주 정명석의 범죄 행각이 법의 심판 앞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찬양은 때론 신나게, 때론 진중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신앙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 교단이 다음 세대 부흥을 도모하고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찬양 문화를 살리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삶을 이끄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손끝에 찬양의 선율이 맺힌 듯합니다. 때론 분위기를 바꿔 신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교육선교회가 주최한 2023 대신 중고청연합 찬양집회 현장입니다. 주최 측은 교회와 나라를 바르고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갈망이
더욱더 증진되기를 소망합니다. 집회에는 예장 대신 송홍도 총회장과 장인호 총무 등 임원진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한국교회 그리고 가정의 꿈과 희망이라고 격려한 송 총회장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젊은 세대와 호흡했습니다. 이번 찬양집회 주제는 Let's Build Up. 강사로 나선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는 주제에 맞는 설교로 참석자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 발전을 도모하는 교단 차원의 노력이 미래 세대 사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의 인기 프로그램인 주님을 담는 길, 주담길이 어느덧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재미와 감동, 은혜가 가득한 기독교 예능으로 자리매김한 주담길을 서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친 죄로 옥중에 갇혔지만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오네시모의 이야기, 제1화 여보세요를 시작으로 태국 초교파 연합성의 100화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 방송 프로그램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살아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주담길이 100화를 맞이하기까지 그 뒤에는 세기로 금남교회 성도들과 주성민 목사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근하고 재미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담길,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편안하게 몇 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주담길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와 주의 길도 함께 제작하고 있는 세계로 금단교회. 주목사와 성도들은 대본, 카메라, 구성, 편집 등 방송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하며 힘들고 지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카메라를 찍을 때 처음에 초점을 몰라서 한 사람 찍으면 옆에는 머리가 잘려지고 한 번은 이게 팔다리가 잘라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를 더할수록 정말 실력이 날로날로 뛰어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조용구 MC를 시작으로 장경동 목사, 김종찬 목사 등이 출연해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진하고 깊은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있는 주담길. 주 목사는 힘들고 지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웃음으로 다가가는 그날까지 200회를 넘어 300회까지 장수하는 프로그램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큽니다. 이제 100회 특집을 맞이하는데 300회 이상 꼭 갈 것 같습니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300회 이상 갑니다. CTS 뉴스 서현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연대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국교회가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또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교회는 깨어서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반성경적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를 선언하고 세계교회를 향해 올바른 성경적 진리 수호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금요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는 기장 교회와 사회위원장 이재호 목사의 인도와 강현홍 총회장의 설교,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 등의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기장 강현홍 총회장은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법이라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래 삶으로 회복되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기장 김창주 총무는 발언에서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겪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끝까지 함께하며 연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2023 기독청년통일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교회협은 통일준비세대라고 불리는 2030 세대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청년 지도력 양성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아카데미는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며
교회협은 오는 5월에 오키나와 평화기행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 중앙교회가 설립 37주년을 기념하며 2023 연세 가족 달란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축제는 예선과 결선을 거친 부서별 팀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참가팀들은 사물놀이와 워십, 치어리딩, 무언극 등을 선보였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37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해온 윤석전 목사와 교인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이 땅에 불신자가 없도록 앞으로도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오는 26일 설립 37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창작 뮤지컬 하나님의 사람 유관순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가 늘어나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길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신길교회.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예수님께서 실천했던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통전적 목회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중심은 바로 성령 컨퍼런스. 이 다음 세대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짐을 담을 만한 역량에 비해서 훨씬 가중되어 있고요.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현장에서의 그런 다음 세대 예배가 안팎에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 컨퍼런스는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을 시작으로 영적 목마름에 갈급한 청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눈높이 수련회인 청년 성령 컨퍼런스와 어린이 성령 캠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한 청년은 정작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컨퍼런스에 참가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세상과 분별돼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걸 보고 아, 청년들이 죽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의 감정을 느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수련회를 느꼈습니다. 기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린이 성령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도 학업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말씀을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어요. 놀게 해주고 그러는 게 재미있고 좋아요. 이 어성캠을 참여하고 있는데 때때마다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쭉 나갈 예정입니다.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재밌어요. 친구들하고 캠프 재밌게 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7년 전 신길교회에 부임한 이기용 목사에게 성도들이 먼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령 컨퍼런스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목사는 고생스러운 일이라며 만류했지만 주님을 위한 고생이라며 모든 성도들은 헌신적으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스러운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자원봉사자들 여쭤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은혜가 더 크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같고요. 저희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성령으로 이제 불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정말 잘 쓰임 받을 수 있고 귀한 그런 제목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와 공연,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건강 상태까지 챙기는 세심한 배려와 섬김이 넘쳐납니다. 다음 세대인 청년들도 교사, 봉사자로 참여해 청소년과 어린이들과 긴밀히 소통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그런 설교가 너무 이렇게 마음 안에 깊숙이 심령에 박히는 그런 시간인데 꼭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다음 성회에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부흥은 다음 세대를 세워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결코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또 우리가 다른 다음 세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리더들을 세워가고자 신길교회와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남대학교회가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명예교수인 김세원 장로의 작품을 비롯해 한남대 학생과 청년들의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한남대학교회는 기독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시리아 전쟁 12주기를 맞아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대지진으로 급증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며 특히 시리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종교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기구인 차이나 에이드는 중국 허난성이 모든 교인에게 종교시설 입장 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올해 사순절 생명나눔 예배를 통해 약 740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하나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봄의 온기가 가득한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냄새나는 하천녀 버려진 창고, 이곳에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심어지고 전도와 양육이라는 걸음이 더해져 부흥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열매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목포방송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배마저 드릴 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목포 하나교회는 거리로 나가 전도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정착과 양육, 훈련, 사역의 단계를 충실히 실천하며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 건축과 교인 30%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장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목포 하나교회는 교회 성장에 대한 자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온 그간의 경험을 나누고 동역자로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전도 정착 양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오직 불신자 전도 그리고 양육,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세우셨는데 저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그 본질적인 사역을 붙잡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되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나교회 사역 프로세스와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강조한 전도 소그룹 사역의 자세한 운영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전체 강의를 맡은 박성일 목사는 무엇보다 목회 사역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펼치신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수많은 악조건으로 체감하는 전도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그런 때일수록 안 된다는 부정적인 믿음이 아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명쾌한 해답도 제시합니다. 말씀을 통한 체계적인 양육을 펼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품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역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러면 교회는 상황이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사역을 하면은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전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어 세상과는 반대로 성장과 부흥의 물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에게 중요한 사명인데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도서와 사진을 통해 깊이 있는 복음을 나누고 있는 제주 함께하는 교회 유수영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섬기고 계시는 제주 함께하는 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러니까 2008년 5월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교회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회 사역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나요? 네, 사도행전의 문을 열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누가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행하는 목회에 주안점을 두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매주 화요일에 1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사복음서 예수라 하라를 집필하셨는데요. 어떤 책인가요? 네,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인 복음서는 지난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라는 책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권으로 꿰뚫어서 사복음서를 연대기로 가장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읽는 이들에게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서를 네 권이나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인 동시에 네 권이 증언하는 한 분, 예수님의 모습을 재구성해 놓은 책이기도 하지요. 네, 예수라 하라에 이어 신간을 또 내셨어요.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네, 살다가 문득 그리운 날에라는 사진이 있는 시집입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운 날이 있잖아요. 그리움의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일 때도 있겠죠. 살다가 문득 그리운 날에 그리운 이들을 위해 써내려가는 글들을 모아서 사진과 함께 이번에 시선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작품 사진을 찍기보다는 아름다운 사진, 그리고 오래 두고 보아도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사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진은 작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듯이 멈춤이 아니라 흐름이기에 자연이 들려주는 얘기들을 그곳에다가 풀어놓았습니다. 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흐르게 하는 것이 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한 편의 시가 지친 당신에게 쉼이 될 수 있기를,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의 삶의 흐린 마음이 맑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문득 그리운 날에라는 시선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봄볕이 아름다운 날에 누군가에게 시집 한 권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쉼을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네, 앞으로의 비전 나눠주세요. 네, 30여 년 가까이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되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출간된 한 권으로 보는 사복음서
예수라 하라를 활용한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필 중인 창세기는 내년에 봄에 출간이 됩니다. 집필된 책과 함께 성경 세미나를 개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끊임없는 성경 연구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을 돕고 있는 유세영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목포 하나교회는 브릿지 임팩트 대표 홍민기 목사 초청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라는 주제로 열린 사경회에서 홍민기 목사는 행함과 믿음을 이어주는 훈련과 행함의 최우선 순위인 순종을 강조하며 선한 행함이 있는 삶을 고면했습니다. 기술로 공헌하는 에너지 전문기업 YPP 회장 백종만 장로 자서전 와서 보라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저자 백종만 장로는 나의 일생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나타나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교계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북토크와 특별 공연, 저자 간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9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순천세광교회 김진영 목사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믿음의 실천을 배웠다며 오직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를 통해 사역보고를 비롯한 정례회무를 처리했습니다. 군산드림교회가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해 CCM 워십팀 어노인팅 초청 찬양집회를 교회 비전랜드에서 열었습니다. 군산드림교회는 새 학기를 맞은 3월 찬양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달려갈 힘을 얻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천여 명의 성도들은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북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익산서두교회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원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서두교회 김영식 장로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김과 화합에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전북지역 장로회 연합회는 미자립 교회 지원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 복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2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5% 줄어든 반면 수입은 3.5%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53억 달러가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 부진과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약 53.6%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하락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안에 코로나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대할 수 있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봄에 불이 가장 많이 났으며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습니다. 시는 화재 취약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는 한편 특별 경계 근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장기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전수조사합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게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비밀 전학도 시킬 계획입니다. 또 학교 대신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봄꽃 관광열차가 3년 만에 운행을 재개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특별 관광열차를 24회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3년 만에 봄꽃 관광 열차를 재개하는 만큼 움츠린 마음을 활짝 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2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